10년간의 연쇄 살인일까? 아니면 우연의 연속일까? 기에르모 마르티네스 장편소설 살인자의 책 제2장 얼굴을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녀였다. 순간 터무니없는 착각에 빠졌지만 분명 루시아나였다. 세월을 망각한 끔찍한 오해였다. 클로스터는 언젠가 작품에서 언급했다. 여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세월이라고.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재회한다면 그것이 여인에 대한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될수 있다고. 흠, 정말 그랬다. 포동포동 살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그건 별것 아니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내가 알던 예전 그 얼굴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아득한 과거 속에 세월의 고랑에 파묻혀버린 듯했다. 그녀는 절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젠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야기만이라도 나누길 바라는 미소였다. 하지만 그 모호한 미소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도 세월의 참혹한 절단 수술로 자신의 매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아는 듯 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외모를 보고 우려했던 것이 결국 현실로 드러나 있었다. 한때 내 마음을 뒤흔들었던 백조처럼 매끈한 목은 굵어졌고 아래턱 밑에는 두툼한 지방이 붙어 보기 싫은 이중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재기발랄하게 빛을 발하던 큰 눈망울은 작고 퉁퉁 부었고, 냉소적으로 축 처진 입꼬리는 오랫동안 웃을 일이 없었음을 말해주었다.그러나 정말 가관은 형편없는 그녀의 머리 입꼬리였다.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비참했는데, 앞머리가 그야말로 송두리째 빠져 있었다.신경 쇠약이라도 걸린 것일까? 아니면. 절망의 구렁에 빠져 발작적으로 하염없이 쥐어 뜯은 것일까. 다른 곳보다 수치 듬성듬성한 귀 위쪽으로는 어렴풋이 섬뜩한 흉터처럼 희끄무레한 두피가 훤히 드러났다. 난 너무 놀라 등골이 오싹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내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그녀는 귀쪽으로 손을 뻗다. 이내 그만두었다. 손으로 가리기엔 상처가 너무 컸다. 클로스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늘 그랬듯 그녀는 회전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실내 장식에 별로 변한 게 없다는데 놀라는 눈치가 역력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말도 안 된다는 듯 그녀가 반응했다. 하지만 뜻밖의 지난날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피난처를 발견해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나도 변한 게 없군요. 아직도 저끔찍한 잿빛깔개까지 간직하고 있는 걸 보니. 그리고 당신은 똑같아요. 흰머리도 거의 없고 살도 찌지 않았군요. 허, 분명 당장 주방에 가서 찬장을 열어보면 텅빈 선반에 덩그러니 커피만 놓여 있겠죠? 이제는 내가 그녀에게 상냥하게 말을 건넬 차례였다. 하지만 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남자친구에 대해서는요? 무슨 알아맞히기 게임을 제안하는 듯 말을 걸었다. 어, 아, 남자친구는 어떻게 지내나요? 나는 기계적으로 물었다. 죽었어요. 난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날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녀는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물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선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분다 돌아가셨어요. 오빠는요? 그도 죽었어요. 그녀의 아랫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죽었어요. 죽었어. 모두 죽었어요. 차례로 하나씩. 아무도 진상을 확실히 몰라요. 처음엔 저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요. 누군가 그들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클로스터치에요. 그녀는 누군가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다는 듯내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어요. 클로스터가 당신 일가를 모두 죽이고 있다는 거군요. 아무도 모르게. 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을 어르듯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가 등을 쭉 펴면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온 중요한 용건을 밝혔으니 이제 내 손에 달려있다는 듯 반응을 살피며 내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계속된 주변 사람들의 불행한 죽음으로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진 듯 했다. 사실 최근 몇년 동안 클로스터에 대한 추잡한 풍문이 나돌기는 했다. 신문지상엔 연일 그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졌다. 그만큼 유명하고 영향력 있으며 어디에나 모습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며 인정받는 작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클로스터는 권위있는 문학상의 고정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국제 팬클럽 대회 아르헨티나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고 대사관 리셉션에 존경받는 내빈으로 자리를 빛내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간 신비스러운 작가로 지내오다 갑자기 대중스타로 거듭나 주목을 끌면서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고 최근 출시되자마자 문고판에서 비즈니스 선물용 호화 양장본까지 갖가지 판형으로 불티나게 팔렸다.그렇게 지금 그는 뻔질나게 찍어댄 얼굴 사진으로 여기저기 도배되어 있었다.하지만 난 한참 전부터 그를 인간.다시 말해 뼈와 살이 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그는 내게 서점 포스터나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추상적인 이름일 뿐이었다. 여하튼 클로스터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명성을 거머쥔 존재였다. 그는 신간 판촉을 위한 전국 순회와 끝없이 이어지는 대외 활동으로 한 시도 쉬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신간을 발표해 짐작컨대 작품을 쓰는데 그다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런 클로스터가 실제 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거라니 정말 얼토당토하는 논리였다. 그건 마치 교황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기상천외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클로스터가 과연 암살을 계획할 만한 시간이나 있을까요? 분명 비꼬는 투로 들렸을 것이다. 어쩌면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그녀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루시아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수중에 결정적 증거라도 있는 듯 대답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의 교활한 계략이죠.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교묘한 전략. 예전에 당신 밑에서 일할 때 제게 그가 신비스러운 작가라고 했죠. 그 당시 클로스터는 언론 매체나 대중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싫어했죠. 저조차도 그가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걸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요몇년 동안 그는 계획적으로 명성을 쌓았어요. 지금처럼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자신을 보호해줄 완벽한 방패막이를 얻기 위해서.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사건을 조사한다면 써먹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클로스터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도 몰랐어요. 그게 가장 억울하고 분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버특은,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지금껏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할 유일한 단서. 네. 이유가 하나 있긴 해요. 그 사람 밑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그를 고소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별일 아니었어요. 그만한 일로 법정에 갈 만큼 소란 피울 건 없었죠. 하지만 그런 일로 그가 복수를 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 놀라운 수법, 정말 대단해요. 생각할수록 그일 때문이라는 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클로스터를 고소했다고요? 하지만 전 그건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고용주라고 생각했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헤어지던 날, 당신은 그랑 다시 일하게 돼서 행복해 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가스 스토브 위에 올려놓은 커피 포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보글보글 끓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헉?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몇년 전부터 매일... 저자신에게 묻고 있죠. 대체 어찌된 일인지, 마치 악몽 같았어요. 모두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언뜻 보면 제게 불행이 연달아 닥친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분명 클로스터가 여행에서 돌아와 그의 밑에서 다시 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첫날은 하기에 했죠. 쉬는 시간에 제가 커피를 탔고 그가 자신이 없는 두달 동안 뭘 했는지 물었죠. 전별 생각 없이 당신하고 일했다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호기심 가득 찬 눈빛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묻더군요. 당신에 대해 조금 아는 척도 했어요. 전 당신이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고 얘기했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목소리 톤이 변하더니 질투심에 불타서 집요하게 질문을 퍼붓더군요. 그는 당연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수차례 직접 대놓고 묻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러저런 핑계로 빈둥거리며 공허하게 한 달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당신 책한 권을 사서 읽고 당신의 글을 조롱하며 또다시 얘기를 꺼내더군요. 전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행동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죠. 그 다음 주에는 전략을 바꾸더군요. 전에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죠. 거의 말도 걸지 않고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전 그가 곧절 해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주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성대기만 했죠. 소설과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얘기만 짓거리면서요. 저에 대해 별 시시콜콜한 질문을 해대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평소대로 다시 구술을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지만 전혀 평소 같지 않았죠. 감정이 격해져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그때까진 기껏해야 하루 한두 달락 정도 구술하고 한 줄씩 정성들여 수정했는데 그날은 이상했죠. 간담이 서늘해지는 아주 섬뜩한 장면을 오랫동안 막힘없이 술술 내뱉었거든요. 연쇄살인이나 종교적 암살종파가 저지른 끔찍한 참수장면을 말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는 한 번도 그렇게 빨리 구슬한 적이 없었어요. 전 가까스로 그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었죠. 하지만, 차차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땐 그 일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해고당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속도로 거의 2시간 30분을 작업하면서 점차 뒤틀린 그의 심기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잠시 일손을 놓자 비로소 한두 마디 농담도 건네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똑바로 세우면서 전 뒷덜미가 뻐근히 저려오면 무감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당시 전 목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우물쭈물 뒤늦은 변명으로 결백을 주장하려는 것 같았다. 그래요. 아주 생생히 기억해요. 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과연 목이 아프기는 한 걸까? 뭐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말이죠. 정말 아팠어요. 그녀가 정색을 하고 항변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믿도록 하는 게 절실하고 중대한 듯 보였다.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진지하던 표정이 흐려졌다. 수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은 장면이 뇌리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전 그를 등지고 있었어요. 뻣뻣하게 굳은 목주의 근육을 풀려고 스트레칭하면서 고개를 젖히자 목에서 우드득 소리가 났죠. 바로 그때 그가 갑자기 뒤에서 한 팔로 제 목을 감싸 안았어요. 제가 뒤돌아보자. 그가…… 그가 저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어요. 전 어떻게 해서든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바둥거렸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제목을 꽉 껴안고 있었거든요. 제 저항 따위 난중에도 없었어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소리를 질렀죠. 그리 크진 않았어요. 단지 절 놓아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사실 전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고, 언젠가 당신에게 말했듯이 그를 아버지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는 망연자실 넉나간 꼴로 있었죠. 완전히 얼어붙어서 절 내려다 봤어요.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위층에 있는 아내가 비명을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그가 문 쪽으로 다가갔고 곧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파울리 그의 딸이었어요. 아이가 제 비명을 들었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클로스터는 아무 일 아니라며 걱정할 거 없다고 대꾸했죠. 제가 바퀴벌레를 보고 놀란 거라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신경 쓰지 말고 방으로 돌아가 놀라고 했죠. 다시 우리 둘만 남았어요. 전 서둘러 소지품을 챙기며 다시는 그의 집에 발을 들여 놓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죠. 눈물이 하염없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게 더욱 더 절환하게 만들었어요. 클로스터는 다 잊어버리자며 절 설득했어요. 실수였다고 변명하면서. 하지만 모든 게 자기 잘못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없게도 제가 먼저 주파를 던진 거라고요. 그리고 아주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마치 제가 당신하고 잠자리를 한 것처럼... 전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제야 그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지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절 무척 아꼈어요. 문 남성들이 품는 그런 애틋한 감정을 은연 중에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절 건드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후, 태도가 달라졌죠. 그는 저를 품행이 단정치 못한 더러운 여자로, 창녀보다 못한 여자로 대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자신도 얼마든지 제 멋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전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아내가 듣건 말건 상관없었어요. 그가 제 입을 막으려고 다가왔지만, 또다시 손대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사과하며 절 달래려고 애쓰더군요. 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달 일한 날을 계산해서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전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거리로 나오자 다시 울음이 왈칵 쏟았어요 어쨌든 제첫 일자리였고, 전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으니까요.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는 제가 울었다는 것 금방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전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찻잔 속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잠깐 회상에 잠긴 듯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어떤 식으로 그를 자극했는지 모르셨어요. 그때 엄마는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집에 계셨거든요. 실은 그게 클러스터와 계속 일을 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둘다 무직자 신세가 돼버린 거죠. 엄마는 노동인권 변호사를 찾아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승소해서 보상금도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고 하셨죠. 아빠한텐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고요. 엄마랑 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 여잔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솔직히 전좀 두려웠어요. 눈초리가 살짝 올라간 뚱뚱하고 다부진 체격의 여성이 책상 뒤 의자 깊숙이 떡 버티고 있었거든요. 조직폭력배 같았어요. 그 여잔 남자들을 무지 싫어한다면서 그들의 횡포와 부당한 대우,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에 맞서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을 무참히 짓밟아 놓을 때 한없는 희열을 느낀다고 한껏 힘줘 말했죠. 그녀는 절 아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정을 들려주길 원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녀는 클러스터가 좀더 집요하게 치근되지 않은 점과 전적이 없다는 점을 못내 아쉬워했어요. 저항하면서 피멍이 들거나 타박상을 입진 않았는지 차분히 묻기도 했죠. 전 폭행은 없었다고 사실대로 대답했죠. 우리 둘 사이의 일은 밀폐된 방 안에서 일어났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따라서 그가 제 말에 정면으로 반박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했죠. 그러다 불쑥, 그가 결혼을 했는지 물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몹시 기뻐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게 내용 증명 우편 전문을 불러주며 자필로 받아쓰게 했어요. 전 성희롱을 좀더 완곡한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지 물었고, 그녀는 이제 클로스터를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 혼자서 우체국에 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을 한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편지가 드러나지 않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마치 화약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심정이랄까. 제 생에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좌우간 그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훨씬 더큰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만두고 돌아갈까도 생각했죠. 묵묵히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편지를 발송하는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곳에 갔고 전 여전히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허망하게 일자리를 잃고 보니 너무나 억울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가 보상해 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군요. 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우두커니 허공을 응시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찻잔을 한쪽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내게 물었다. 난 재떨이를 가져다 그녀 앞에 내밀었다. 무연 담배 연기 속에서 그녀는 내면 깊숙이 자리한 어두운 기억 저편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먼저 입을 뗐다. 편지를 보낸 다음.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변호사는 더잘된 일이라고 했죠. 그가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는 거라고. 하지만 전 다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봤으니까요. 언젠가 저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었죠. 그땐 지적인 그를 만난 게 일생일대의 행운이고, 내 평생 다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우쭐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요. 사악하면서도 인정사정 없고 무자비한 면이 숨겨져 있어요. 나중에 적으로 상대해야만 한다면 정말 최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죠. 전 그가 제 편지를 일종의 선전포고로 보고 위세를 떨며 최악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줄까봐 무서웠어요. 그제야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죠. 그리고 후한을 두려워하며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여하튼 그는 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피차 허물 없이 터놓고 지낸 사이라 그는 저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전 그가 답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다른 식의 회답. 이를테면, 나름대로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변호사는 저를 다독이며 안심시켰어요. 그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기혼자이기 때문에, 배상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가 회답을 미룰수록, 배상액은 더욱 커질 거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두 번째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하게 했어요. 첫 번째랑 동일하지만, 청구액을 좀더 높여서 말이죠. 회답을 받지 못한 그 달의 임금도 추가로 요구했거든요. 그러자,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클로스터가 첫 번째 회신을 보내왔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 작성한 것 같았어요. 그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어요. 편지에서 조목조목 반박했죠. 한때 제가 그하고 이랬던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심지어 절 알지도 못한다고 시치미를 뗐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우리 변호사는 저한테 걱정할 게 없다고 했어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대응이라면서 굳이 마음 쓸 필요 없다는 거였죠. 중요한 건 클로스터가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린 첫 번째 조정심리를 기다렸다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어느 정도 삭감하고 합의를 하면 된다고요. 비로소 전 마음을 놓고 자신감을 되찾았죠. 마침내 그 모든 일이 행정적인 법률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신은 조정심리에 갔군요. 네, 엄마한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클러스터와 대면하기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지났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측 변호사는 심술궂게도 상황을 즐기면서 나지막기 속삭였죠. 그가 더 중요한 다른 소송 때문에 경황이 없을 거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이혼 소송이었어요. 그녀는 여자 동료가 클로스터 부인의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말했죠. 클로스터 부인은 우리가 보낸 내용 증명 우편 첫 행에 쓰인 성희롱이라는 글자를 읽자마자 이혼을 결심한 게 분명해요. 그녀는 위자료로 백만 달러를 청구했어요. 변호사는 자신의 친구가 악독하기로 정평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곧 클로스터가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전했죠. 그 소식에 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설마 그렇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시 5분이 지나자 드디어 클로스터의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손해배상액으로 두 달치 임금을 제안했죠. 제 변호사는 이런 제하에 거절하면서 한달뒤 2차 조정심리를 통보했어요.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죠. 법정을 나오자마자 전 엄마에게 소송을 취하해야 하지 않을지 물었어요. 전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 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엄만 불같이 화를 내셨죠. 이제 와서 왜 그를 동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실제로 그가 제게 작업을 걸었든 말았든 그 부부 사이는 오래 전부터 분명히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파경을 맞을 게 뻔했죠. 전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후회스럽다기보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는 저에게 키스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잠깐 평정심을 잃고 자제하지 못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전 점점 불안해졌어요. 하루빨리 다음 조정심리가 돌아와 이 모든 게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죠. 상대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든 모두 수락하도록 엄마와 변호사에게 말할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약속한 조정심리가 열리기 하루 전날, 분쟁중재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합의를 일주일 연기해야겠다고 했죠. 전 화가 나서 짜증 섞인 어투로 이유를 물었어요. 중재인은 클로스터 측의 요청이라고 답했고요. 전 이렇게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도 되느냐고 재차 물었고, 그러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클로스터의 딸아이가... 죽었다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침통한 마음으로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였어요. 그의 불행이 제 편지를 계기로 시작된 것처럼 보여서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전 어찌된 영문인지 분쟁 중재인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클러스터의 변호사에게서 전해들은 얘기 말고 아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집안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 같다고 대답했죠.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 책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파울리가 제게 그려줬던 그림들을 찾았죠. 아이는 우람한 체격의 아빠와 조그만 의자에 앉아 있는 절 그렸어요.컴퓨터는 작은 정사각형으로 그려넣고 맨 아래 이름을 써넣었죠.두 번째 그림은 문이 열려있는데 아빠는 멀찌감치 공중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그녀와 전 마치 자매처럼 같은 키높이로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모두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 애가 죽었다는 거였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 볼수 없게 된 거죠. 전 오후 내내 펑펑 울었어요. 사실 저 자신 때문에 울기도 했어요. 언제 어떤 식일지 모르지만. 뜻하지 않은 끔찍한 일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아니, 왜요? 몰라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그것만이 이후에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집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래서 당신은 2차 조정심리에 나갔군요? 네. 이번에도 엄마랑 제가 먼저 도착해서 중재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몇 분을 기다렸죠. 전 클로스터가 또다시 변호사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그였어요. 혼자였죠.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딸하고 함께 죽은 사람 같았어요. 몰라보게 수척했고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해 보였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볼은 홀쭉해져 초초했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창백했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그런데도 그는 침착하고. 의연했어요. 마치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 말이죠. 그는 겨드랑이에 책을 한권 끼고 있었어요. 전 단번에 알아봤죠. 그건 아빠가 아끼던 주석 달린 성경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참고하라며 그에게 빌려준 책이었죠. 클로스터는 방을 가로질러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엄만 절 보호하려고 의자에서 일어섰고, 하지만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듯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저만 응시했죠. 어, 그 매서운 눈길은 아직도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절 위축시켜요. 그래요, 분명히 그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며 책망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 멈춰서더니 아무 말 없이 불쑥 성경을 내밀었어요. 저는 책을 받아서 재빨리 가방 속에 넣었고요. 뒤돌아선 그는 중재인을 향해 배상 청구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어요. 그리곤 수표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죠. 분쟁 중재인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손들어 제지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그는 펜을 들고 수표 3장을 썼어요. 한 장은 우리가 청구한 금액을 제 앞으로, 나머지 두 장은 중재인과 제 변호사를 위한 사례금으로 전 손해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서류에 서명을 했고, 그는 복사본을 챙기더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돌아서서 성큼성큼 방을 나갔어요. 모든 게채 10분도 안돼 끝났죠. 중재인은.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 짓기는 처음이라고요.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 책상 위 선반, 대학 교재들 옆에 꽂았어요. 아빠는 더 이상 보지 않는 성경이었거든요. 어쨌든 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클로스터에게 받은 수표를 예금했어요. 하지만 아주 적은 돈이라도 인출하면 곧바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었죠. 전 클로스터의 행동에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고 곧 저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순순히 배상금을 주는 데 합의한 거라고요. 마침내 전이 문제를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하지만 클로스터가 키스하려 했다는 건 차마 꺼내지 못했죠. 다만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그가 많은 돈을 배상했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제게 안갚음을 할까봐 두렵다는 얘기도요. 그 사이 클러스터는 소설 한 권을 출판했어요. 저와 작업했던 책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탈고한 다른 작품이었죠. 그가 이탈리아에 있는 은신처에서 교정을 본 원고였어요. 아, 죽은 자의 날 말이군요. 또렷이 기억해요. 제가 당신하고 작업했던 책과 같은 시간에 출간됐거든요. 클러스터로서는 대히트를 친 책이죠. 네. 모든 진열창에 전시됐었죠. 심지어 슈퍼마켓 상품 진열대에도 놓였으니까. 서점 앞을 지날 때마다 전 그의 이름을 보고 몸서리쳤어요. 남자 친구는 클로스터가 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으니 아마 저에 대해 전부 잊어버렸을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제 생각은 달랐죠. 왜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 때문에, 당신 말대로 그때까지 클로스터는 대중 앞에 노출되는 걸 꺼리는 작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목을 끌면서 유명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죠. 의도적으로 사방팔방 어느 때고 불쑥 나타나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아마도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아봐주는 사람들 속에서 위안을 얻는 거라고요. 어떻게든 딸의 죽음을 잊어보려고 시간을 때우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의 천성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행동이었어요. 전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해 남자친구 라미로는 체육 교과 과정을 마치고, 비아헤셀의 한 해변에 수상안전구조대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멕시코를 한번 여행하고 싶다고 했죠. 언젠가 시간이 나면 꼭 해보려고 벼르던 일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클러스터와 관련된 모든 걸 후를 털어버리자고 했어요. 좋은 생각 같았죠. 전 배상금 중 일부로 경비를 충당했어요. 우린 애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거의 한 달가량 더 멕시코의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행했어요. 그리고 라미로가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맞춰 12월 초에 귀국을 했죠. 아르헨티나는 남반구라서 1월부터가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전 기말 시험 때문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머물렀지만, 부모님은 여동생 발렌티나와 오빠 브루노를 데리고 이미 비아에셀에 가 계셨어요. 전 시험을 마치자 밤차에 몸을 실었고요. 라미로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서 도착하자마자 터미널에서 곧장 그가 근무하는 해변으로 달려갔죠. 우린 해변의 조그만 간이 식당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른 식각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에게 시선이 닿았어요. 도착한 지 며칠은 된 듯이 상반신이 구리빛으로 그을려 있었고 짧은 수영복 바지에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죠. 전 그를 알아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클로스터였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한가로이 신문을 읽고 있었죠.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절못본척 시치미를 떼고서 말이에요. 순전히 우연 아닐까요? 더러 작가들이 비하 햇셀에서 피소를 하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그가 임대한 주택이 그 언덕 부근에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필이면 왜 태평양 연안의 수많은 고급 휴양지 중 비아에셀을 선택한 거죠? 그것도 하고 많은 식당 가운데 왜제 남자친구 직장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냐고요? 아니에요. 그가 비아에셀로 피서를 온게 너무 이상했어요. 틀림없이 제가 여름 내내 그곳에서 지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전 슬그머니 라미로에게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우연일 거라면서 가볍게 받아넘겼죠. 라미로는 클로스터를 본지 일주일쯤 됐고 매일 아침 똑같은 테이블에 앉는다고 대답했어요. 신문을 읽은 다음 천천히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멀리까지 수영을 한다고 했죠. 사실 라미로는 그가 저와 작업했던 작가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며 경계를 했어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상당히 나이 많은 노인이거나 어쩌면 현학적인 책벌레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반신을 드러낸 채 앉아 있는 클로스터는 그야말로 운동선수였어요. 라미로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클로스터는 일어나 물가로 가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느긋하게 손을 휘저으며 남초 너머까지 헤엄쳤어요. 안정된 자세로 리드미컬하게. 계속 바라봤지만 마치 이제 막 출발한 사람처럼 움직임이 힘찼어요. 잠시 후에 쌍안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전 그가 똑같은 속도로 헤엄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곧 말한 걸 후회했어요. 라미로가 뿌루퉁이 화가 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기도 매일 아침 훈련 차원에서 먼 바다까지 수영한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우린 그때 사실 약간 말다툼을 벌였어요 전 제발 식사를 다른 식당으로 옮겨서 하자고 부탁했는데 라미로는 귀찮아하며 자신이 왜 그래야 하는지 볼멘소리로 짜증을 냈죠 그 라미로에게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말문을 닫았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여 담배를 눌러 끄면서 유리 재떨이에 얼룩을 남겼다. 어떤 기억이 떠올랐고 창피한 마음에 계속 얘기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입을 열었다. 실은 제가 같이 아침 먹고 싶어 하는 걸 그가 성가셔 했어요. 그 가게엔 상당히 도발적이고 예쁘장한 웨이트리스가 있었는데 항상 미니스커트와 비키니 브레이저만 걸치고 주문을 받았거든요. 전 보자마자 그 둘이 은근한 미소와 눈짓을 수없이 주고받았다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추궁했지만 도리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발뺌을 하더군요. 어쩌면 그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만한 일로 헤어질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또 그를 찾아갔죠. 좀 일찍 그가 경비를 서는 시간에 도착해. 전날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시 후 클로스터가 또 나타났어요. 우리가 식사를 주문하기도 전이었죠. 그는 야외 테이블에 앉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절 알아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라미로 말대로 그를 거기서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도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라미로에게만 신경을 쏟으며 신나게 수다를 떨었죠. 그 웨이트리스도 개의치 않고요. 라미로는 클로스터가 카운터 쪽으로 물러앉았다는 사실에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면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물가로 달려갔어요. 껑충껑충 바다로 뛰어들어 넘실대는 파도 위를 헤엄쳤죠.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전 부표를 지나 점점 멀어지는 그를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쌍안경으로 초점을 맞춰 수영하는 그를 지켜봤죠. 클로스터보다 더 힘차게 팔을 휘저었고 킥을 하자 하얀 포말이 일었어요. 하지만. 클러스터보다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가진 못했어요. 게다가 서서히 지치는 것 같았죠. 좀 쉬려고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는 몸이 약간 뒤틀리더니 급기야 경련을 일으켰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그러다 곧 헤엄을 멈추더니 물 위에 떠서 쉬더군요. 체력이 바닥난 것 같았어요. 전날 클로스터가 갔던 거리의 절반도 못 미쳤기 때문에, 쌍안경 없이도 맨눈으로 그의 머리와 어깨를 볼수 있었어요.그는 천천히 배영으로 돌아왔고, 해변 가까이 왔을 땐 과시하려는 듯 마지막 몇 미터를 버터 플라이로 헤엄쳤어요.저보다는 그 웨이트리스에게 보여주려는 거였죠.그리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전 비로소 클로스터의 꿍꿍이를 알아챘어요. 뭐 아주 멀리 수영을 나가서 쥐가 난 것처럼 꾸민다.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을 유인해 멀리까지 헤엄쳐 기진맥진하게 만든 다음 시나리오대로 그를 익사시킨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가 물살이 거친 나를 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날 라미로가 수영에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머리를 갑자기 물 속에 처박아 익사시킬 거라고요.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 일을 버린다면, 그런 날씨엔 아무도 그들을 볼수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쌍안경을 든 당신만 볼수 있을 테죠. 전 무엇보다도 제 눈앞에서 라미로를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했어요. 나중에야 잡아 뗄게 뻔했죠.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비현실적이라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해변 선텐 베드에 들어 누운 사람들 대부분이 클로스터의 최신작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과 불안으로 맘 졸이는 동안 클로스터는 식당 카운터에 팔꿈치를 괸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를 모르는 듯 묵묵히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전날처럼 멀리까지 수영을 했어요. 그 다음은? 그 후로 2, 3일은 평소와 같았어요. 클러스터는 늘 카운터에 앉아서 신문을 읽었고, 수영하러 바다로 나갈 때만 우리 옆을 지나쳤죠. 그가 물에 들어가면 두려움에 떨었고, 물 밖으로 나와 해변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전 매번 그가 좀더 멀리까지 헤엄친다는 걸 알았어요. 라미로도 그걸 눈치챘고 일종의 경쟁 심리가 발동했죠. 알죠? 남자들의 그 어리석고 치기 어린 행동 말이에요. 클로스터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이 있다는 걸 뽐내고 싶었던 그는 그만큼 수영하러 애썼죠. 그때 우리는 커피 때문에 말다툼을 했어요. 커피? 네. 전 라미로에게 식당을 바꾸자고 또다시 부탁했어요. 그 무렵 근무처 바로 옆에 간이 식당 하나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유 없이 거절하며 바로 화를 내더군요. 클로스터가 우리를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옮겨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클로스터와 저 사이에 자기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냐며 다그쳤죠. 하지만 전 그의 어색한 태도에서 웨이트리스의 빵빵한 가슴과 뜨거운 눈빛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심리를 눈치챘어요. 질투심을 가장해 공연한 트집을 부린다며 저를 몰아세운 거죠. <laughs> 그래서 그 요사스럽고 음탕한 계집애가 차갑게 식은 커피를 내오는데 신물이 난다고 쏘아붙였어요. 사실이었어요. 일부러 절 골탕 먹이는 것 같았죠. 라미로는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니까 별 상관없었겠지만요. 그렇게 우린 옥신각신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결국 그는 감시할 속셈이라면 더 이상 아침을 먹으러 오지 말라고 툴툴댔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남을 테니 가고 싶으면 혼자 다른 식당에 가라고 했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고 전 야속한 마음에 펑펑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보니 엄마가 동생 발렌티나와 막 버섯을 따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죠. 다음 날이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엄마는 늘 그날 두 분이 좋아하는 버섯 파이를 만들곤 하셨거든요. 실은 아빠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털어놓지 못하셨죠.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걸 최고의 낙으로 삼는 엄마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laughs> 엄마는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우린 늘 똑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집 뒤에 작은 숲에서 버섯을 땄어요. 엄마는 항상 거기까지가 우리 집 정원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발렌티나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전 엄마에게 라미로와 말다툼을 해 속상하다며 울상을 지었어요. 엄마는 클로스터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며 불안해하셨죠. 그러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그가 말을 걸어왔었는지 궁금해하셨어요.전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고 말했죠.그러자 한시름 놓으셨고요.사실은 제 불안한 속내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소송 이후로 클러스터의 딸이 죽은 일 때문에 제가 자책감에 무척 괴로워한다고 믿으셨거든요. 그 당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까지 하셨으니까요.사실은 클로스터가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알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운을 떼야 할지 난감했어요.차츰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그래서 결국 늘씬하고 빵빵한 웨이트리스 때문에 다퉜다고 얼버무렸죠.엄만 재밌다는 듯빙글에 웃으시더니.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찾아가 그와 즐겁게 아침 식사를 하라고 그럼 모든 게다잘될 거라고 저 위로하셨어요 엄마는 듬직하고 싹싹한 라미로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셨죠 그래서 다툼이 심각했다는 걸 좀처럼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했나요? 네 그랬어요 부하가 나는 걸 가까스로 참고 그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췄죠. 제가 만나러 갔을 때, 라미로는 기다리지도 않고 벌써 아침 식사를 주문해 놓았더라고요. 클로스터도 항상 그렇듯이 카운터를 마주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아침이었어요. 물결은 사납게 출렁였고, 해조류가 뒤섞인 바닷물은 혼탁했어요. 바람이 산더미같이 높은 파도를 일으키며 하얀 물보라를 흩날렸죠.전 밀크 커피를 주문했어요.웨이트리스가 커피를 가져왔을 땐 역시나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실은 내색 없이 잠자코 있었죠.사실 라미로와 저 우리 둘중 누구도 먼저 말문을 열지 않았어요.견딜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30분쯤 지나 라미로가 운동복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전 풍랑이 거센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다그쳤어요. 하지만 저랑 계속 그곳에 앉아있느니 차라리 물속에 뛰어드는 게 훨씬 속이 편하다고 폭언을 퍼붓더군요. 전 그가 부서지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반대편으로 솟아 나오는 걸 못마땅한 얼굴로 묵묵히 지켜봤어요. 파도가 몹시 거셌고 그는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지만 힘에 겨운 것 같았죠. 바다가 산앞게 요동쳤고 매번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파도가 부서지면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점 같았죠. 그러다 한순간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전 그의 모습을 열심히 찾았죠. 그런데 그의 머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가 필사적으로 팔을 치켜들어 저에게 흔들었어요. 불안했어요. 다급하게 쌍안경을 움켜쥐고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다시 그를 보았을 때, 라미로는 이미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것 같았죠. 전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해변은 인적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클로스터가 떠올랐어요. 전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식당으로 뛰어갔죠. 하지만 식당 문을 열었을 때, 클로스터는 거기에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라미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고요. 갑쪽같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바로 이웃 빵파제로 달려가서 수상안전구조대에 알렸죠. 식당 여주인은 구명보트를 불렀어요. 구조대가 물속에서 사체를 건져내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렸죠. 구명보트가 해안가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서로 밀치며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마치 포획한 대형 물고기를 구경하려는 것 같았죠. 어린 꼬마들은 흥분해서 부모에게 잔다름질을 하며 사람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 사람이 죽었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구조대원들이 모포를 가져다 덮어 씌웠지만 양손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죠. 푸르죽죽했고 정맥이 붉어져 나와 있었어요. 대원들이 그를 들것에 싣고 번쩍 들어올리더니 앰뷸런스가 대기한 바닷가 기슭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다 전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누가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죠 잠시 후전 가까스로 눈을 떴는데 그때 제게 바싹 얼굴을 들이대고 근심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여경관과 주위에 몰려든 낯선 군중을 둘러봤죠. 전그 여경관의 팔을 꽉 붙잡은 채, 클로스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내 다시 기절하고 말았어요. 다시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고요. 엄만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셨어요. 사체 부검 결과, 물에 빠져 질식사한 거라는 소견이 나왔다고요. 사이는 아마도 저체온증과 경련이라고 추정했대요. 그날 아침 바닷물이 무척 차가웠거든요. 라미로의 부모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셔서 곧바로 시신을 수습해 돌아가셨어요. 도시에서 경야를 치르려고요. 전 엄마한테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세세하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엄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질 않으셨죠. 그날 아침 바다가 몹시 거칠고 위험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전 의심을 굽히지 않았고 엄만 절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그건 사고였다고, 신의 뜻이었다고 절 달래셨죠. 제가 다시 클로스터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힐까 봐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셨죠. 적어도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클로스터가 당신 남자친구가 물에 빠진 걸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죽게 내버려뒀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가 앉은 자리에선 해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는 자신이 세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라미루를 제눈 앞에서 죽게 했으니까요. 그 해변에는 다시 가봤나요? 클로스터를 다시 만났어요? 가봤어요. 곧바로는 아니지만 당장은 클로스터가 너무 두렵고 그하고 마주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전 다시 거기까지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새로운 수상안전구조 대원이 배치돼 있었고 1월의 임파 속에서 모든 게 변한 듯했죠. 식당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클루스터는 거기 없었어요. 전 안으로 들어가 식당 여주인과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은 그를 작가라고 불렀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라미로가 익사한 바로 다음 날 작가가 그곳을 떠났다고 했어요. 새 작품을 쓰려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전 클루스터가 항상 앉던 카운터 앞자리에 앉아 라미로와 제가 아침 식사를 했던 해변 쪽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선 테이블 몇 개와 구조대원의 의자만을 식별할 수 있을 뿐, 썰물 때문에 파도의 윤곽조차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자니,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그날 밤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되돌아왔어요. 그게 다인가요? 나중에 라미로의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어요? 얘기했죠. 도착하자마자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저 역시 라미로의 죽음을 불행한 사고로밖에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클로스터가 소송으로 엄청난 돈을 배상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꾸민 계략이라고? 게다가 도무지 알수 없는 수법을 그가 사용했다고? 어쨌든, 목격자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라미로의 부모님은 이미 단념하고 있었고, 라미로가 너무 경솔했던 거라고까지 말씀했죠. 전, 클로스터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제 서로 공평하게 비극을 맛보았다고,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라미로의 죽음으로 결국 비긴 셈이라고요. 각자 한 명씩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전 모든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고, 그후몇달 동안은 그런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마 클로스터라는 이름이 그토록 자주 신문에 오르내리지 않고 그의 작품들이 모든 쇼인도를 장식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잊고 살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12월이 되자 우리 가족은 예년과 다름없이 비아 햇셀로 피서를 떠났어요. 하지만 전통행하지 않았죠. 그 바다와 해변을 보면 너무 아픈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에노사이레스에 홀로 남기로 했어요. 그녀는 기억 속에 감춰진 톱니바퀴가 잠시 멈춘 듯 얼마간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쪽에 내려놓은 찻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북받친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고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다시 눈을 들었을 때 속눈썹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부끄러운 듯 손등으로 재빨리 쓱 훔쳐냈다. 밤 10시쯤 전화를 하자 엄마가 받았어요. 아주 행복해 하셨죠. 엄만 버섯 파일을 만들어서 아빠하고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오빠는 애인하고 외출했고 막내 발렌티나는 친구네 집에 하룻밤 묵으러 나갔다면서. 엄만 모두들 저를 보고 싶어한다고 제가 없으니 휴가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술 때문에 감성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제가 놀려대니까. 막 웃으시면서 맞장구도 치셨죠.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려고 아빠와 와인을 마시며 기분을 내셨다고요. 아빠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린 버섯 파이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아빠는 착한 남편답게 파이를 깨끗이 먹어치웠다고 자랑하셨죠.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단란하게 휴가를 보내던 추억이 떠오르셨는지 저에게 주말엔 꼭 오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늘 그랬던 것처럼 축복의 말을 건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새벽 5시 시끄럽게 울어대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오빠였어요. 간밤에 부모님이 격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다고 위급한 상태라고 초진 결과 알광대 버섯 성분이 검출됐다고요. 그건 독성이 매우 강한 버섯이에요. 식용 버섯하고 생김새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죠. 오빤 의대를 졸업한 상태라 의사와 무리 없이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오빠는 앰뷸런스로 부모님을 자신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병원으로 수송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간 이식 수술만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도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 기다렸어요 마침내 앰뷸런스가 들어와 응급실 앞에 멈췄고 뒷문이 열리면서 오빠가 내렸는데 그 얼굴을 보고 전 깨달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해요. 루시아나는 다시 침묵했다. 혼자 깊은 생각에 갇혀 버린 표정이었다. 버섯을 따면서 어머니가 혼동을 했던 건가요? 그녀가 무기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엄마는 늘 같은 장소에서 버섯을 땄지만, 독버섯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즉각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생물학자들은 애석하지만 사고였다고 결론 내렸죠. 독버섯이 없는 숲도, 계절에 따라 쉽게 오염될 수 있어요. 버섯은 수천 개의 홀씨를 퍼뜨려서 번식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홀씨가 멀리 퍼져나가 발아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식용 버섯과 독버섯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생물학자들은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로 막내 발렌티나가 대주머니를 제대로 보지 않고 독버섯을 다른 버섯과 함께 그러모아 엄마한테 가져왔고 그때 이미 버섯이 대에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마조차도 구별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론했어요. 그럼 당신 생각은 어땠는데요? 클로스터요. 사고의 배후엔 또다시 그가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방심한 틈을 노려 교활하게 다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오빠 전화를 받자마자 전그 사람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버섯 이름을 말한 그 순간에요. 전율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고 전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클로스터에게 그 독버섯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당신이 아이디어를 줬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클러스터하고 일할 때, 그 사람은 가끔 흥미 있는 사건 사고 소식을 신문에서 스크랩하게 했어요. 한 번은 독버섯인 줄 모르고 손녀를 위해 버섯 요리를 했던 할머니 기사를 스크랩했죠. 두 사람은 음식을 먹고 몇 시간 뒤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사망했어요. 여기서 그는 할머니가 오랜 경험으로 야생 버섯에 해박하다고, 자부했다는데 주목했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숙련된 사람들도 종종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데, 자신이 전문가들의 실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차기 작품에서 바로 이런 걸 범죄의 소재로 삼으려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미친 짓이었지만, 전그 당시, 사람들이 식용버섯과 독버섯인 알광대버섯을 쉽게 혼동하는 이유를 클로스터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가 모르는 걸 설명해줄 수 있다는데 우쭐했죠 자랑삼아 떠들어댔던 거예요 클로스터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며 신기해했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모든 걸 얘기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주었던 것, 비아이 셀에 있는 집 뒤편에 작은 숲이 있다는 것, 그곳 해변에서 지내는 부모님 결혼기념일엔 연례행사로 버섯파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1 년에 한번 아빠가 노력으로 파이를 먹고 우리가 그걸 취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는 결혼 기념일을 정확히 알지 못했잖아요. 알고 있었나요? 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잊어버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모님이 무슨 이유로 그날을 선택했는지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그 무렵에 전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라미로가 죽은 이후 그 어디에서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었죠. 그런데, 부모님 장례식 날, 묘지를 떠날 때, 그가 거기에 있었어요. 아니, 그가 당신 부모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건가요? 나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요. 먼 발치에 있는 그를 보았어요 길가에 무덤가에 있었죠 딸아이 무덤 같았어요 몸을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을 건네는 듯 했어요 입술이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쨌든 그날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어쩌면 딸아이 생일이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그가 정기적으로 무덤을 찾는 날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요. 그의 생일은 8월이었어요. 그곳에 온 의도는 단한 가지였다고밖에 볼수 없어요. 부모님의 죽음 또한 자신의 복수 중 하나라는 걸 깨닫도록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서로 비겼다고 생각한 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준 거예요. 사실 그는 애초에 경고했어요. 문자 그대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죠. 바보같이 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분명하게? 대체 뭘 말했다는 거죠? 앞으로 제게 일어날 일을요. 하지만 당신은 안 믿을 거예요. 뭐,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죠. 오빠도 저를 믿지 않았으니 당신을 탓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야 해요. 내게 뭔가 털어놓으려는 듯 그녀가 몸을 앞으로 약간 숙였다. 조정 심리 때 그가 저에게 되돌려준 성경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녀가 살짝 말을 건네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미동도 않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아주 소중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고 내가 발설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듯 했다. 책을 가져왔나요? 아니요. 갖고 올수 없었어요. 감히 집 밖으로 갖고 나올 용기가 없었어요. 어쨌든, 클로스터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이자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품이니까요.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주세요. 지금? 시계를 힐끗 들여다보며 나는 물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창밖에는 어슴푸레한 어둠이 깔렸다. 난세 시간 넘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걸 깨달았지만, 루시아나는 순순히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그래요. 지금 당장이요. 아.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으면서 왜 거절하지 못하고 응했을까? 왜 구구한 변명을 대며 그녀와 거리를 두지 못했을까? 누구나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운명을 결정짓는 아찔한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다. 하지만 섣부른 결정 다음엔 파멸이 숨어 있게 마련이다. 그날 오후 무엇보다도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인정에 끌리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끝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그녀를 따라 거리로 나섰다.